여배우들이 가장 사랑하는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여자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패션 디자이너, 손은 눈보다 빠르다! 신혜선 로건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점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는 과정 중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수업 방식을 택하고 있죠. 뭐 책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에서 많이 영감을 얻고요. 뭐 우리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의 이렇게 드라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쇼에서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에서는 나한테 또 다른 것들이 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옷도 그 사람에 맞는 옷이 어느 순간 나오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시기도 하지만 네. 또 학교에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약간 두 가지 분야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학교를 오면 젊은 친구들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네. 막 그 에너지틱한 힘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일주일을 또 나도 그렇게 젊은 사람, 젊은 스무 살처럼 살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학생들의 그 젊음도 교수님께 하나의 영감이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옷은 손끝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항상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손끝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 좀 더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이 베이스에 깔려있다면 손끝도 언젠가는 그렇게 따라가니까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천천히 흐르는 대로 가다 보면 좋은 디자이너가 될 것 같아요.